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유대인의 속담을 들어서 신령한 추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추수 때를 사모하면서 하는 속담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러한 속담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의 그주 농사가 보리 농사와 밀 농사입니다. 그러면 보통 10월 중순에 밭에다가 보리와 밀을 파종하죠. 그리고 겨울을 지나 4월 중순부터 5월에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파종을 하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파종을 하고 두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내년에 보리와 밀 추수를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말이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생겼다는 것이죠. 좀 본래대로 본다면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4월 중순부터 5월 달에 수확을 하니까 보통 6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따져보면 6개월인데 왜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파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고 두 달이 지난 후에 파종을 하고 두 달이 지난 후에 저들이 앞으로 넉달 후에 추수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배경, 또 유대인들의 속담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보리와 밀 추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령한 추수할 것이 있다. 또 신령한 추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인 넉 달이죠. 그렇죠? 실제적인 넉 달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넉 달이 지났다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게 된다. 그럼 넉 달이 지나면 무슨 추수를 하게 되느냐? 역사적으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넉 달이 지나면
무슨 추수를 해야 된다? 신령한 추수할 것이 있다. 넉 달이 지나면 신령한 추수를 해야 된다. 지금 그거를 교훈한다는 거죠. 그럼 넉 달이라고 하는 게뭘 지나, 뭐, 무슨 넉 달이 지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4000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4000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약의 양심시대 2000년, 율법시대 2000년을 지나 오늘날 신약의 예수님, 즉 성신시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신약 시대에 바로 무슨 추수를 하게 된다? 신령한 추수할 것이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해 준다는 거죠. 구약의 양심 시대 2000년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 시대 2000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양심 시대 2000년, 모세를 통한 율법시대 2000년. 그렇게 4000년이 흘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무슨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제 신령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시로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을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양심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통한 도덕적인 신앙과 율법을 통한 법적인 신앙을, 이 두 가지 신앙을 다 거쳐야, 이 두 가지 신앙을 철저하게 다 지키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다 거쳐야 무슨 추수를 할 수 있다고요? 이제 신령한 추수할 때가 된다. 그때 가서라야 도덕적 신앙과 양심을 통한 도덕적 신앙과 법적인 신앙을 통과해야, 그 신앙을 거쳐야 신령한 추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질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철저한 법적인 신앙을 거친 사람들이고, 양심을 통한 도덕적 신앙을 다 거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 신앙의 단계를 다 밟고 올라온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과 함께. 무슨 추수요? 신령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교회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 어때요?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안 지키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오늘날 주일날 할 거 다 해요. 장사할 거 다 하고, 매매 다 하고,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주일날 할 거 다 해요. 장사하고, 할 거 다 해요. 법적 신앙이 없어요. 법적 신앙이. 법적인 신앙의 기준도 없어요. 도덕적인 신앙은 어때요? 일반 도덕도 물론 지켜야지만, 신앙 도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신앙 도덕을 기록해 놓은 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쵸? 계명에 속한, 그쵸? 도덕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쵸? 계명에 속한 도덕의 법칙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라. 신앙적으로 사랑 관계를 바로 맺어라. 일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라. 그게 신앙 도덕이란 말이에요. 신앙 도덕을 가르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 도덕을 잘 지키느냐 하는 거죠. 신앙 도덕을.
모든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일과 물질을 더 우선시하면 신앙 도덕이 깨지는 거예요. 주일날 지인들이 결혼식이 있다. 친척이 결혼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이 결혼하니까. 난 주일날 거기 간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결혼식인데 빠지면 안 되지. 결혼식에 참석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안 드려요. 그럼 사람의 도덕적인 관계는 됐지만 하나님과의 도덕적 관계는 깨져버렸죠. 신앙 도덕이 없는 거예요. 일반 도덕은 있는데. 그럼 신앙 도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또는 주중에 결혼한 사람 찾아가서 축의금 드리고 나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잘 설명하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해해 주지. 그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 관계도 안 깨지고 사람 관계도 안 깨지고. 그게 신앙 도덕인데 오늘날 신앙 도덕을 지키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 도덕도 안 지키죠. 그럼 법도 안 지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법도 없고 신앙 도덕도 없고. 그러면 신령한 추수가 되겠어요? 신령한 추수는 안 돼요. 법적인 신앙도 철저하게 거치고, 도덕적인 신앙도 거치고, 구약의 양심을 통한 도덕적 신앙, 율법을 통한 법적인 신앙, 2000년, 2000년, 4000년을 거쳐서, 그렇죠? 이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신령한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시해 주는데, 오늘날 교회가 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어요. 물론 있는 교회도 있죠. 근데 그런 교회는 잘안 보이죠.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신령한 추수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신령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법적인 신앙과 도덕적인 신앙을 거친 자들은 신령한 추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계시죠? 말씀 역사를 하고 계시죠. 물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역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야 뭐,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지금 밀밭, 보리밭을 보라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는요? 신약에 신령한 추수할 때가 됐다. 이제 신약에 나와 함께, 이제 신약에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추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신령한 추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역사. 주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추수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법적인 교훈, 법적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해라, 그건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법적인 교훈이고, 도덕적인 교훈은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라, 남을 구제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그리고 윗어른을 공경해라, 효도해라, 불효하지 마라. 이건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그럼 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을 통해서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교훈을 받으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렇죠? 내가 주체가 돼서 그 교훈을 들은 성도가 그 교훈을 듣고 이해한, 그 교훈을 듣고 납득한, 그 신앙에서 그 교훈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 성도가 자기가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가 해서 추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 법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령한 추수다? 아니다. 그건 신령한 추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추수가 아니다. 신령한 추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신령한 추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지,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지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역사를 통해서 내 성품이 변하게 되고 내 지혜 지식이 변하게 되고 내 지혜 지식이 변하게 되고 내 성품이 변하게 돼요. 성품이 변하게. 그럼 거기서부터 신령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령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역사적인 거는 실제로 보리밭과 밀밭을 보는 건데 우리들에게 밭을 보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밭을 보라는 게 뭐죠? 이 세상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추수할 수 있는 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처한 이 환경은, 내가 처한 이 현실은 신령한 추수할 수 있는 신령한 밭이다. 그걸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심령 밭을 봐야겠죠? 자기 심령밭을 봐야 돼요. 자기 심령밭. 내 심령밭이 어떤가? 아이고, 이렇게 난 미워하는 가라지가 있구나. 응? 세상 욕심을 내는 가라지가 있구나. 자기라고 하는 자기, 이기심, 이권 따라 움직이는 세상 계산이 빠른, 아이고, 이런 쭉정이가 있구나. 아, 그런데 한편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자기 마음밭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심령밭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 영감 역사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뭘 먼저 볼까요?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볼까요? 자기를 먼저 볼까요?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어떤 자기? 못난 자기. 못난 자기. 무능한 자기. 게으른 자기. 교만한 자기.
아주 이기적인 자기, 이권에 빠른 자기, 그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보인다고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근데 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은 어때요? 자기를 보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법적인 신앙, 도덕적 신앙. 신령한 신앙은 말씀 역사를 통해서 누굴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돼요.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신령한 추수할 수 있는 밭으로 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밭, 내 신앙의 밭,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주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봐서 신령한 추수를 시작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맞는 말씀인가요? 틀린 말씀인가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이 지금 역사적으로 맞는 말씀이냐, 틀리는 말씀이냐 하는 거죠. 어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는데 휘어져 있나요? 휘어져 있어요? 아니죠. 이제 파종한 지두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새파란, 응? 그쵸? 새파란 보리 이삭, 응? 보리 싹과 밀싹이 이제 새파랗게 올라왔을 텐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냐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에.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도에 대한 말씀이지. 그렇죠? 제자들에게 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지금 땅 저기 밀밭, 보리밭, 그걸 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애초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의 속담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것뿐이지. 그걸 들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속담을 들어서, 신령한 교훈을 하고 있는, 신령한 도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신령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도덕적인 신앙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신앙을 거친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해 주신다. 근데 왜 양심적이고 양심을 통한 도덕적인 구약에는 신앙이 먼저 나오고 법적인 신앙이 나올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법 모르죠. 예수 믿는 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사람들, 평소에 양심을 잘 지키는 사람들, 마음을 바르게 쓰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거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법적인 신앙을 배우고 다시 일반 도덕이 아니라 신앙 도덕을 다시 거쳐서 신령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양심 시대가. 그 다음에
법적인 시대, 법적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구약 성경. 잠언 16장,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백발은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이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그 백발은 어디서 얻느냐?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 여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신령한 추수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추수할 자들이 있다. 신령한 추수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추수할 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신령한 추수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회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법, 사회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양심을 통한 도덕적인 신앙. 일반 도덕도 물론 뿐만 아니라 신앙 도덕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신령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사회에 곳곳에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추수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그들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추수해라. 그들을 추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존재적으로는 그러한 성도를 추수하는 거고 또내 개인적으로, 내 신앙적으로는 뭘 말씀하는 거죠? 인격적인 성숙을 말씀해. 인격적인 신령한 신앙의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의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라. 은혜만 받지 말고, 그렇죠? 은혜 받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데는 열심인데,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는 데는 1등인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은혜대로 생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많이 받아놓고 은혜는 열심히 받아놓고 써먹긴 누가 써먹어요? 옛사람 자기가 써먹어요. 옛사람 자기 욕심이 그 은혜 받은 걸 써먹어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돼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걸 통해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라. 백발이 되도록 신령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돼요. 이 사회에 신령한 신앙의 열매, 추수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잘 찾아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말씀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어떻게 하라? 변화된 생활을 해라. 성숙한 신앙, 백발과 같이 아주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해가라, 자라가라. 그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